김대리, 몇 년 차인데 이거밖에 못해? 이거 기본도 안 돼 있잖아, 기본.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서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배가 고픈 법입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분노는 자신에게로 향하고 마치 자신에게 벌이라도 주려는 듯 위가 찢어질 만큼 마구 먹어 치운 뒤에야 기분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은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마음 한구석 허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기도 하는데요. 먹다 보면 왠지 덜 외롭게 느껴지고 먹다 보면 든든하고 편안해지는 기분. 텅 빈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는 외톨이 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하필 먹게 되는 걸까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가장 쉽게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명확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좋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면 더할 나 없이 좋겠지만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문제는 점점 골마가기만 할 겁니다. 매일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30대 주부 김민아 씨. 매 끼니 400칼로리를 칼같이 지키는 30대 싱글녀 이윤수 씨. 이제 우리는 두 여자의 일상을 관찰하며 감정과 먹는 것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민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도 콤프레스 조금 먹을 테니까 TV 보고 있어?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까지의 오전 시간. 미나 씨는 시리얼과 과일, 그리고 초콜릿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합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듯한 일상인데요. 하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없을 때 밥을 한 공기 가득 부는 미나 씨. 아무래도 간단히 때운 아침 식사가 부족한 모양인데요. 반찬은 마트에서 사온 닭강정 하나. 그래도 수북히 담은 밥 한 그릇. 금세 뚝딱 비워냅니다. 반쯤 남은 닭강정을 들고 일어서기에 이제 식사를 다 했나 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다시 밥통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밥을 한 공기 더 풉니다. 그녀의 식욕은 스스로 통제 밖의 일처럼 보입니다. 밥은 기본으로 두 공기 먹고요. 기본으로 두 공기 먹고 그냥 한 공기를 먹어도 한 30분 후나 뭐 한 시간 후에 또 먹고. 배가 막 고프신 거예요? 어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무엇이 자꾸 먹게 하는 걸까요? 미나 씨 또한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그만 눈물이 나고 맙니다. 먹을 때 자주 눈물이 나와요. 이게 자제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의지가 약해졌구나. 결혼 전 누구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미나 씨. 두 아이를 낳으면서 불어난 체중은 쉽게 빠지지 않았고 우울증이 찾아왔죠. 지금은 두 딸을 키우기도 버거워 작은 딸은 시댁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산후우울증 오면서 이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애들에 대한 미안함, 뭐 제 몸도 안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것 같아요. 자꾸 마음도 허하고 뭐 채워지지도 않고. 미나 씨의 마음은 자꾸 무얼 갈구하는 걸까요? 밥 먹은 지 2시간쯤 지나 이번엔 라면을 끓이는데요. 내가 왜 먹는 걸까? 이거 먹으면 더 살찔 텐데.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책과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미나 씨. 살찔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먹고 나서 바로 비닐 장갑을 끼고 화장실로 가는 것입니다. 먹고 후회하고 먹고 후회하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미나 씨. 한심해요. 한심하고 자괴감 느끼고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뭔가. 그냥 온갖 생각은 다 들어요. 그냥 다음으로 만나볼 사람은 혼자 사는 30대 싱글녀 은수 씨입니다. 촬영을 갔을 때 마침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삼시세끼 꼬박 챙길 만큼 부지런하지만 이런 데에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은수 씨의 주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바로 저울. 한 끼에 먹을 모든 식재료의 무게를 잽니다. 마치 과학 실험이라도 하듯 정교하게. 만약 100g에서 조금이라도 넘치면 가차없이 잘라내 정확히 100g에 맞추기를 반복합니다. 왜 은수 씨는 이토록 스스로에게 혹독한 걸까요? 100g. 힘이 드는데요. 얘를 안 계산하고 먹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안정이 안 되니까, 내가 속 시원히 이게 몇 칼로리라는 게 딱 나오면, 아,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좀 부족하게 먹었구나, 이런 게 딱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좀 배는 부른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같은 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거는 너무 하루 종일 괴로우니까.